네, 여러분, 밥신대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소방본부, 경찰, 또 군에서 이렇게 함께 자리를 모았고, 우리 도에 관련된 부지사 포함해서 간부들, 또 해당 시군의 우리 시장 부군수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 또 국민 보호를 위한 공조가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근 2주 동안에 북한은 4차례에 걸쳐서 오물 풍선 살포를 했고,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하는 등 이 강대강 대치가 지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도민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군경, 또 소방본부, 또 도, 시, 유관기관 긴급회의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우리 장병 여러분, 또 소방대원 여러분 애쓰신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전합니다. 접경지역 주민 또 군 장병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또 추가 도발에 대한 대비 대책이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최대 접경지 중에 하나인 경기도에 접경지역 주민들 일상이 위협받고 있고, 경제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오물 풍선 살포가 벌어진 직후에 신속한 자체 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수도분단 요청으로 위급 재난 문자 및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을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수도분단 등과 이렇게 긴밀한 협조를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바로 이와 같은 살포 직후에 비상 대비 상황실을 운영을 했고, 북한의 추가 도발 대응 및 유관기관의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도와 또 이 군경 소방 등과의 공조회의를 지난 6월 3일 4일에 실시했고, 오늘 제가 주재하는 회의를 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대비책 논의를 쭉 해왔습니다.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서 순찰하고 또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도의 조치는 단순한 대북 전단에 대한 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도민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취지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도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전단 살포 예상 지역의 특사경 출동은 바로 즉각할 수 있도록 준비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접경 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재난 발생 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위험 지구를 지정하고 전단 살포 행위 단속 등 조치를 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와 또 해당 시, 군, 또 군, 경찰, 소방 등 각 기관별로 접경 지역 주민, 또 나아가서 우리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에 적극 협력하고 또 공조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